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역사와 전통의 기계식 키보드죠. 바로 필코에서 나온 마제스터치 2 중에서도 하쿠와 갈축 버전을 한번 오늘 사용해볼까 하는데요. 얘와 다른 그 청축이라는 스위치는 이게 누를 때마다 굉장히 짤깍짤깍거립니다.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깔짝대는데 이거를 이제 치는 사람은 굉장히 경쾌하게 짤깍짤깍짤깍 하면서 막 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옆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좋은 소리도 1, 2분이지 이걸 계속 듣다 보면은 이제 뒤에 가가지고 뒤통수를 후리고 싶어지는 약간 그런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약간 고러한 스위치거든요. 근데 이 아이는 이제 갈축이라고 해가지고 고러한 넌클릭, 그 깔짝깔짝 되는 그 소리가 안 나는 그런 스위치예요. 일단 제품의 포장 먼저 보시면은 굉장히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유일한 구성품인 PS2 아답터가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뭐 두고두고 요양하게 쓰일 것 같은 이 플라스틱 덮개가 같이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일본어로 하쿠아라는 게 무광 백색 같은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여러분 뭐 이름과 같이 보시면은 굉장히 무광 백색을 이쁘게 잘 뽑아냈고요. 다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느 키보드들과 다름이 없이 이렇게 접었다 펴졌다 하는 다리 두 개가 있고요. 끝에는 이렇게 고무가 달려 있어가지고 쉽게 밀리지 않는 고러한 다리를 가지고 있어요. 일단 제가 구매한 버전은 텐키리스 버전이고요. 텐키리스라는 건 여기 이제 숫자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. 이게 이제 숫자 칠 때는 조금 불편할 수가 있지만 그만큼 이제 공간을 차지하는 부분도 작고 그 다음에 마우스를 쓰려다가 키보드로 손을 옮길 때 아무래도 이 이동 공간이 작아지기 때문에 짧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텐키리스 제품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죠. 그럼 여러분, 키보드 리뷰 영상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타건 영상 한번 보시죠. 이전에 썼었던 청축 스위치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그 짤깍짤깍거리는 어떤 그런 경쾌함은 떨어지지만 그 넌클릭이라도 이 끝까지 이 하판을 쳤을 때 약간 나는 그런 서걱서걱거림이라고 해야 될까? 덜컥덜컥덜컥 하면서 이 느낌이 굉장히 중독성이 심합니다, 여러분. 그리고 맥OS 쓰시는 분들에게 제가 잠깐 팁을 드리자면은 카라비너 엘레먼트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. 제가 그 밑에 링크도 달아놓을 텐데 그거 다운받으셔가지고 키를 갖다가 Alt키를 갖다가 Command키로 바꾸시고요. 그 다음에 Window키를 갖다가 Alt키로 변경을 하시면 우리 일반 쓰는 맥 키보드하고 배열이 순서가 똑같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서 쓰시면은 맥 키보드 쓰시던 분들도 아무런 뭐 거부감 없이 똑같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. 오늘은 필코에서 나온 마제스터치 2 텐키리스의 하쿠와 갈축 버전, 이름도 길어요. 를 한번 써봤는데 정말 거의 뭐 한 10년 만에 써보는 기계식 키보드인데요. 역시 기계식 키보드는 치는 맛이 역시 중독적이다라는 걸 한번 더 느낄 수가 있었고요. 다만 제가 그 전에 썼었던 뭐 청축이 됐던 아니면은 또 최근까지 계속 써오고 있던 애플 매직 키보드 같은 경우 이제 치클릭 키보드라고 해서 굉장히 얇은 키보드인데 꼭 뭐 그 키보드라고 해서 나쁘고 기계식 키보드가 무조건 좋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. 사실 키보드라는 게 다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다르고 치는 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개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한번 이런저런 제품 한번 써보시고 혹시 기회가 된다면 매장 같은 데 가서 타건도 직접 해보시고 고르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. 그럼 여러분 오늘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는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